좌절됐을 때 때가 나오는 거죠. 뭔가 내가 원하는 거나 바라는 것들이 안 됐을 때 아이들은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그게 네. 이제 떼부림으로 나타나는데요. 그렇게 크게 느껴요?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네. 바로 요구해요. 뭐 좌절까지? 그러니까요. 네. 뭐 저걸 가지고 그래 속상할 수는 있어. 하지만 저걸 가지고 30분을 네. 징징대나 이제 요 부분에서 네.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. 아이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. 아이들의 세상은 좀 좁아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좋아하는 레몬 맛 네. 막대 사탕이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면 울고불고 하면은 딱 어머님들은 야심차게 오렌지 맛을 꺼내는데 이것도 맛있어. 아이는, 뭐 딸기도 맛있어. 나는 레몬 맛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막대 사탕이 떨어졌을 때 아이가 느끼는 심정이란 부모님의 악기 애지중지하는 명품 가방이 찢겨졌을 때 고통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럴 때는 자기도 그래 뭔가 이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이 계속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. 게다가 아이들은 네.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놔 봐. 이런 떼부림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 먹으면 되고 이따가 해준다 그랬는데 이따가 하면 되고 저는 그렇죠. 왜 저래? 제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뭔가 들어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선생님 그렇죠. 예.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가 느껴질 때 제가 괜히 그러는 거야. 쟤는 일부러 나를 시험하는 거야. 이런 느낌 들 때 있어요, 진짜. 그건 이제 부모님이 아까 말한 자존심을 살려야 된다. 뭔가 우리 아이는 항상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얘가 울면 나는 빨리 저 울음을 끝이게 해줘야만 해. 우리 아이는 어떤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만 해. 라는 것들이 상황을 약간 왜곡되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네.